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면 화면이 손짓을 따라 움직이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 원거리에서 터치하듯 손짓하는 것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공간 화장실. 이곳에도 기술 혁신의 바람이 분다. 화장실의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약진, 그 현장을 찾아간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을 개발한 국내의 한 스타트업 기업. 베를린 재밌죠? 베를린도 취향 아닌데. 김석중 대표와 직원이 사무실 한쪽에 있는 대형 TV를 통해 그 기술을 선보인다. 아, 재미가 없잖아요. 딴 거 봐요. TV를 보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허공에 대고 손끝을 터치하듯 가볍게 치면 텔레비전 전원이 켜진다. 켜진 상태에서도 터치하듯 손가락으로 원하는 콘텐츠 메뉴를 가리키면 콘텐츠가 곧바로 재생된다. 이것이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이다. 이제 막 법인 설립 1년을 맞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이곳에서 개발한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만 15건에 국내 가전 분야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기술 납품을 의뢰받을 만큼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리모컨 없이 원거리에서도 터치하듯 TV를 제어할 순 없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를 뛰어넘는 이런 게 안 떠올라서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마트폰의 터치는 너무 편한데 그런 걸 멀리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되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김석중 대표의 생각이 기술로 구체화된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말 그대로 먼 거리에서도 터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물이나 가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고 있던 화면에서 터치만으로 쉽고 빠르게 TV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컴퓨터의 마우스가 가지는 비직관성이나 스마트폰의 터치 기술이 가지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사람이 사물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행동 습관을 바탕에 두고 구현된 기술이다. 사람은 원래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든요. 근데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어딘가를 가리킬 때 눈과 가리키는 손가락, 그리고 가리킨 곳은 항상 직선상에 놓인다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는 눈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손끝의 위치를 찾아내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계산해서 사람이 어디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구현한 결과 멀리서도 터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물을 선택하고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의 원리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TV에 설치된 3차원 카메라가 사용자의 눈과 손끝의 위치를 파악.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이 리모컨 역할을 함으로써 원거리 터치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다. TV에 설치된 3차원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가 X와 Y 두 축에 대한 좌표만 알려주는 데 비해 깊이에 대한 정보까지 줌으로써 사용자의 눈과 손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게 해준다. 실제 3차원 카메라를 통해 눈과 손의 위치를 검출해내는 모습이다. 시선의 끝과 손끝을 연결한 직선이 가리키는 곳을 도출하기 위해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인식하듯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명확히 해석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의 눈은 어디 있구나, 손이구나, 손끝은 어디 있구나, 이런 걸 해석해내는 기술이 저희 핵심이거든요.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눈과 손의 위치가 맞닿는 직선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을 도출, 그에 해당하는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리모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작 의도가 없는 손동작을 걸러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손동작만으로 유의미한 의도를 검출해내는 제스처 제어 기술과 달리 손동작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과 눈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검출,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가 있는 동작만을 검출해내는 것이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이다. 현재 이 기술은 꾸준한 개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눈과 손을 검출, 가리키는 곳을 인식하는 인식률이 98%에 이르고 있다. 기존에는 손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아닌 기존의 제스처 업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손의 모양 가지고 이걸 판별했었는데, 카메라가 봤을 때 명확한 손동작은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이런 손동작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너무 미세하고 패턴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손동작만 가지고 읽어내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저희 V터치는 눈의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눈과 손을 연결한 직선이 나오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사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을 저희는 얻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앞으로 모든 사물과 가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대의 3차원 카메라로 한 공간 안에 TV는 물론 조명, 스피커,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나 다른 사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스피커의 전원을 원거리 터치로 제어할 수 있고 실내의 조명 등을 제어하거나 선풍기와 같은 가전제품까지 원거리 터치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스마트 TV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간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김석중 대표는 TV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TV에 저희 기술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TV를 리모컨보다 편하게 그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때 손짓만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별도의 장비 없이 네트워킹이 가능한 다른 가전들이나 이런 거실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실의 편의성을 저희가 좀 극대화하는 부분을 저희 사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내의 주요 가전제품 생산업체로부터의 기술 납품 문의도 많지만 아이디어 단계에선 많은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TV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이 뛰어들기 힘든 시장이라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했고, 이후 창업을 통해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시작됐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초기 단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이걸 고도화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걸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저희 팀으로 끌어들이는 과정,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로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원들. 여러 카메라의 대응이니까. 컴퓨터 비전과 인터페이스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은 개발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연구하며 그 결과를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에 적용시키고 있다. 지금은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차원 카메라에 대한 기술 회의 중. 지금의 수준으로도 그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내보는 것이다.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사물과 사물 간 소통의 근간을 바꾸는 기술이 될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 이들은 지금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아이폰 이후에 터치 인터페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사물이나 기계, 가전 이런 걸 가리킬 때 멀리서도 V터치를 하면은 어딜 가리키는 것을 알아내서 터치하듯이 당연하게 조작이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당연시되는 그런 기술로서 저희가 자리매김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로 창업 2년째에 접어드는 제조업 분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면서 직접 이곳을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드리려는 바이어들이 많아 이동진 대표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은 화장실 변기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절수 기술이다. 시간을 점점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소변을 내릴 것인가 대변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판단을 하고 있다가 특히 전기나 건전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이다. 지난해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 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화제가 된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 국내뿐 아니라 국제 특허를 통해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가진 기술력이란 어떤 것일까? 변기의 물내림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답게 사무실 안쪽에는 다양한 물내림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변기들이 전시돼 있다. 그중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이 적용된 변기를 살펴보자. 변기 시트에 두 손으로 압력을 가했다가 손을 떼자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가 물내림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당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의 핵심은 변기 시트 안에 있다.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가 변기에 앉았을 때 인체 하중을 인지하는 센서로 그 안에는 사용자 환경에 맞게 대소변에 이용되는 물의 양과 용변 후 뒤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먼저 저희 그 무전원 기술은 유체공학과 파스칼 원리를 믹스한 기술로서 그 저희가 사람이 앉게 되면은 그 스위치가 눌리게 돼 있습니다. 앉음과 동시에 스위치는 눌리게 돼 있고 그 안에 오일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인체 하중에 의한 자동 물내림 기술이 구현되는 변기 시트의 내부 구조다. 사람이 변기에 앉았을 때 무전원 센서가 이를 감지하면 물내림 장치의 작동이 단계별로 시작되는데 내부에 저장된 오일이 이동하면서 무전원 타이머가 천천히 회전한다. 이 타이머의 회전 시간이 물내림을 대변으로 처리할 것이냐 소변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사전 설정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타이머의 회전 시간에 영향을 미쳐 자동으로 대소변을 판단, 물내림을 한다는 원리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자. 사용자가 변기에 앉으면 인체 감지부가 작동을 하고 이어서 타이머는 사전에 정해둔 시간을 기준으로 대소변을 판단한 후 역시 미리 설정해둔 양만큼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물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스위치부터 이렇게 낚싯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에서는 이 낚싯줄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 절수의 효과는 대소변의 적절한 물내림을 사용자가 아니라 변기 시트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데 있다. 실제 소변에 이용되는 물의 양과 대변에 이용되는 물의 양을 다르게 설정,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화장실 변기의 절수 기술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는 대부분 사용자가 판단해야 하는 수동 방식이거나 적외선 센서에 의한 방식으로 절수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특히 수동 방식의 경우 사용자들 대부분이 몸에 밴 습관으로 물을 내리는 데 이유가 있다.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100명이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90명 이상은 이렇게 누르는 행위로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수는 됩니다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 것만 절수를 해주다 보니까 좀 절수량이 소량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 실제 이 기술에 의한 물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 양변기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13리터형 변기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양변기의 경우 대소변 구분 없이 13리터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지만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을 적용하면 소변은 6리터, 대변은 9리터로 각각 달리해 사용되는 물의 양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변기의 자동 물내림 기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 이곳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술 개발을 시작,
10여 년 가까운 연구기간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미국, 중동 등 해외 수출길이 열려 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기도 하다. 중국, 일본, 미국 또는 중동 같은 데서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보다 물이 훨씬 더 부족하고 또는 물값이 더 비싼 환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서 이제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환경 표지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거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2년 무전원 자동 물내림 변기 시트로 교체 시공한 고속도로 휴게소.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라 화장실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데. 절수 효과 외에 이처럼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특히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공공장소의 특성상 위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제품은 레버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기에 물내림이 되기 때문에 편리함 뿐만 아니라 위생성까지 더한 무전원의 장점을 갖춘 제품입니다. 용변 후 대소변을 구분해서 누르는 수동식 절수기가 아닌 인체 하중을 이용한 자동 물내림 방식. 실제 이용객과 관리자는 어떤 효과를 체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은 물이 저절로 내려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절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물 절약 아이템을 찾던 중에 무전원 자동 절수 제품을 알게 되어서 2012년도 8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 변기보다 절수 효과가 약 20% 정도 절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전원 자동 물내림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품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초점을 맞춰 압력을 견디는 테스트나 부품 소모성 등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인체 하중을 이용한 무전원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공기 흡입을 이용한 무전원 방식을 개발, 국내외 시장에 대량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공기를 이용한 무전원 자동 물내림 시트, 이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자동 물내림 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 이것이야말로 창업 초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여기에 꾸준한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시장을 움직이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다연 씨가 제안해 주신 입체 과속방지턱 아이디어인데요. 페인트로 색만 입혔던 기존의 위장 과속방지턱에 음영을 넣어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입체감을 주는 것인데요. 함께 더 고민해 본다면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정상기 씨가 제안해 주신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잠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잠금 애플리케이션은 패턴이나 숫자로만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영어 단어로 잠금 기능을 설정해 제시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 정확하게 써야만 잠금이 해제되도록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인데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영어 학습을 도와줄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왕종문 씨가 제안해주신 해양 오염 방제 장치인데요.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을 직접 겪으며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유사시 도선에 장착하는 해양 오염 방제 장치입니다. 신속하게 많은 양을 수거할 수가 있고 망체를 교체하여 해양 쓰레기,
해파리 등의 수거도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도선에 분리하여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타입의 기계 장치를 카페리형 모선 후미에 장착해 가동시키면 짧은 시간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데요. 회전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걸려 올라온 오염물질은 벨트 후미에 장착된 제거 시스템에 의해 제거된 후 다시 바다에 투입,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을 걷어올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현재 국내 특허 등록까지 마친 해양 오염방제장치 아이디어. 왕종문 씨는 창조경제타운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템들이 적절한 투자와 개발 환경을 만나지 못해 지금도 사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찾아서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 개발하여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